냉수 때는 이제 계란기가 안 돌았어요. 네? 냉수 때는? 아까 네, 냉수 지금 이제 제가 밸브를 열면 이제 계란기가 돌 거예요. 그게 이제 온수 밸브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돌아갈 거예요. 이제. 이 파란 거 보세요. 파란 거. 돌죠? 돌았죠? 예. 그만큼 물이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검사는 온수 배관에서 해갖고 작업은 거기 쪽에서 하든지 보일러실에서 하든지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온수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6.25. 대전도 지금 장마라고 하는데, 여긴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이고, 오늘의 현장, 빌라인데, 다른 분, 업체분께서, 넘겨주셨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넘겨주셔가지고, 이제 현장에 왔는데, 모든 것은 현장에 왔을 때, 타 업체가 다녀갔든, 거기 고객님이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뭐 가늠을 했든 모든 건 다 제로 합니다. 제 머릿속은 다 제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 제 스타일대로 맞추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간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전 업체분이나 아니면 여기 사장님 얘기와는 달리 온수 배관에서 압력이 아니 계란기가 돌고 있어요. 살짝. 그래서 바로 온수에도 압력을 걸 겁니다. 이미 장비는 좀 올려놨고요. 참고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제 올라가 볼 텐데 한번 현장을 보자고요.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욕실 쪽 작은 방 아래서 그러니까 작은 방 쪽 천장에서 아래쪽 아래층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4층입니다. 4층 올라갈 거예요. 바로 찾았으면 좋겠고 마감재는 강마루인데 강마루가 강화마루인지 강마루인지 강화마루 같아. 일단은 봐봐. 누수 이신 부위는 욕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계란기로 냉수와 온수를 판단했고 자 그러면 그 전에 사장님 여기 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맺혀서 네. 좀 닦은 점이 있어요. 아 고객님 댁이요? 천장에? 겉에서 아니면 안에서. 근데 이제 여기 표면에 저 흙이 나와서 이렇게 닦아서. 저기 뒷자 의자? 예, 예. 지금 보면 보이시죠? 이게 소금물 석회가 다 삐집고 나온 거. 어딘가 지금 누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갔던지 그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여기 천장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뭐, 예, 뭐 누수를 의심할 부분은 없네요. 예, 벽체도 예, 깨끗하고 반대쪽도 한번 보고 그럼 뭐 결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예, 깨끗합니다. 예.
가나. 어쨌든 이걸 다 이렇게 막아놔. 어차피 째야 되고. 주문하셨어요? 네, 아우, 아니 세대가 여가 사업장이니까. 나이 먹은 사람한테 뭘 하라고 하니? 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 보일러가 린나이라 난방배관은. 난방배관은 이렇게 밸브를 잠궈도 의미가 없어요. 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잠궜다고 해서 이게 압이 안 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고. 됐습니다. 이거 일단은 저쪽에서 압력을 걸면 될 것 같고. 우리 아들이 뭐 대전 살고 그냥 직장 다니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온수 쪽이니까 잠깐 여기 압력을 걸어야 되니까 여기 배기. 일단 잠궈놓고. 여기 잠그고. 저쪽은 베란다 없고. 물 쓰는 데가. 여기 세탁기 하나? 네, 세탁기. 이거 뭐야? 일로 따가 갖고 왔네, 이거? 여기서. 원래 여기 있었어. 아, 거기 있었군. 연장한 거구나. 여기 이렇게 내면서. 아,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은 복잡해. 그랬구먼. 아이고. 운 좋으면은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바닥에서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데. 격체나 어디 연결돼. 왜냐면 리모델링은 2년 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리모델링은 얘네들이 이제 여기 연결부위나 이런 데가 살짝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압력을 이제 걸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계란기름은 무조건 무슨 이거? 어디 종치? 아유 앞에가 성당이에요. 아 그래? 성당 종치. 목차 성당이요. 아. 대전 어디 사세요? 저요? 대전에서는 여기, 저는 오히려 여기 가까워요, 집이. 아, 그래요? 네, 저 여기 대전 경계선에 살아요, 세천에. 아, 네, 그래요? 예, 네, 되게 가깝죠. 예, 왜냐면 짐 다 빼야 되지. 우리 집안 뭐 고치기가 쉽진 않아요. 예. 네. 2층에 집이 비더라고. 아, 그래서, 아. 잠깐 다 이제 그 이사를 예, 갔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하나 하면 못 해요. 여름 방학 때. 자, 이쪽으로 오셔서 일단 요거 하나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4kg 정도의 압력을 걸 거예요. 지금 이제 압력을 좀 올렸는데 자, 보시면 이제 4kg까지 이걸 이게 숫자 이거 보기 편하시면 이걸 보시더니 이게 더 불편하실 거예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예, 그냥 미세. 요 내려가는 거 보세요. 내려가는 거. 요게 이제 계속 내려가죠. 자, 이제 내려가죠. 3.98, 3.97, 이제 내려가요, 이제. 6, 5, 내려가죠. 네. 예, 이 내려간다는 건 지금 배관 여기가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수 배관에서 세는 게 지금 맞아요. 아, 예. 어딘가 지금 온수 배관에서 세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떨어지죠? 네. 예, 지금 세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작업 방법을 이제 여기다가 가스를 넣을 거예요. 가스를 넣어서 가스가 나온 데를 빨리 찾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 부위가 어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압력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새는 배관은 맞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 예, 그럼 이제 여기 압력. 9일까지 떨어지네. 예, 계속 떨어지죠. 이제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예. 예.
맨날 가만히 있다고 왜 그래? 아, 내가 기타까지 있다고. 기타가 싫어하더라고. 귀하고 담이 만들어서 힘드시고. 중간에 이제 바다가 깨기 전에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바닥 마감되는 이제 광화마루라서 일단 온수에서 압력이 빠져서 온수에 가스를 넣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던 2시간? 1시간 반 정도 돌아다니면서 가장 이제 이심이 됐던 작은 방부터 봤는데 욕실은 전혀 이제 가스가 안 올라오고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보다시피 이제 압력 지금 떨어지는 이 저기를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온수 저기 보일러실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배관이 어디로 갔을까? 이제 크리시는 무조건 직각으로 가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욕실 뿌려주고. 안방에 또 욕실이 있는데 그 욕실을 관통해서 갔을까 아니면 우에서 갔을까. 근데 지금 이 작은 방에 아래층 천장이 누수가 가장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수돼서 가기에는 중간에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방 이쪽 뿌려졌을 거고 저기 세탁기 갔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가스가 안 올라왔어요. 가스가 계속 안 올라와가지고 근데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되겠다 가지고 바꾼 게 이제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방법을 처음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그나마 소리가 조금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서 그래서 마지막 반대로 이제는 확인하려고 했던 게 이제 내 처음이 맞나 싶어서 이제 가스를 갖다 댔죠. 근데 보시다시피 반응을 합니다. 네. 여기 실내 통틀어서 유일하게 가스 반응하는 데가 여기 뿐이에요. 바로 옆에도 반응을 안 해요. 보세요. 유일하게 제가 처음 찍은 데서만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두 대다 체크를 해보면 지금 아마 반응 속도를 보시면 보시면 딱딱 올라가죠. 마이너스가 올라갑니다. 예. 이제 스피커를 꺼놔가지고. 참고로 여기 이제 바닥이 자갈이래요. 자갈이고, 올라가죠. 유일합니다, 여기. 초음도 여기서만 들리고. 그래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일단 바닥을 깨볼 거고, 자갈이다 보니까 아마 PPC 배관이 그 깊숙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를 포인트 잡아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처음 포인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제 압을 뺐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압력 차 있는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빠졌을 때 그 소리가 나냐 안 나냐. 그 소리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지금 압력을 뺐어요, 제가. 뺐고,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스피커 대드릴 테니까.
자, 제가 찍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참고로 먼저 청음으로 착 쌓고 그 다음에 가스로 확인 사살을 했어요. 아 이제 지금 모니터를 갖다 대니까 소리가 나네. 잠깐만요. 아이고 제 귀에다 댈게요. 제 귀에다가. 예. 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압력이 빠졌을 때 소리예요. 자 기억하셨다가 압력을 채우겠습니다. 예. 바닥을 깨기 전에 확인을 여러 번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습관이에요.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한번 하기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가 들어간 소리가 나죠. 그리고 제가 여기가 왜 여기 보일러는 저쪽이에요. 근데 압력이 많이 안 차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새기 때문에 물은 이미 안 빠지고 여기서만 계속 압력이 물의 압력 나머지가 차고. 자 여기서 그러면 소리 들어볼게요. 자 이제 압력을 넣습니다. 압력을 들리시나요 혹시? 자 자, 이 소리 들었다가 이 소리를 다시 들었다가 에어 뺐을 때 또 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에어 빼고 생각보다 에어가 많이 안 들어갔죠. 나머지는 물이 차 있는 거야. 예. 왜냐면 새는 데가 거기가 시작 부분이니까. 자 이제 소리 마지막으로 듣고 아까 그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야 조용하죠 이제. 예 여기를 이제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장님 하나 드셔. 이거 또 뭔가 유산균이요. 아니 저 엊그저께 혹시 이거 아모레퍼시피인가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저 엊그저께 누수공사 세종의 학원대에서 거기 사모님도 야, 아니 한 박스 해주시더라고. 뭐 왜 유산균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거 뭐 그러 저기 하시는 건가 보네 회사? 아니 비싸네. 맛이 비슷해. 많이 비슷해요. 아니 종이 가방에다가 한 박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먹어야겠더라고. 아 보자. 이 오늘 누수는 지금 붙박이장 밑인데 아 이거를 뛸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배관이 PVC 배관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딱 잘라서 여기가 안방 욕실. 여기가 이제 거실 화장실인데 가스도 여기서 나오고 이제 청음도 들리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붙박이장을 이제 떼야 되는데 이제 해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해체를 하면 다시 못 쓴다 하더라고요. 업체에 자꾸 전화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약에 이게 밖에서 분기로 들어갔으면 라인이 어차피 이쪽에서 누수니까 안방 화장실 온수만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죠. 예. 아우 뭐 무조건 물만 안 새면 된다고 해가지고 라인을 끊어서 다행히도 분기가 밖에서 들어간 거예요. 밖에서 예, 방에서 욕실로. 그래서 거실 화장실도 정상적 온수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누수가 여기는 맞아요. 이제 압력이 절대 빠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박이장도 살리고 붙박이장 하진이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예, 너무 깨끗해서 이걸 어떻게 손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수는 이렇게 누수 부위를 직접적으로 보수한 게 아니라 누수되는 배관을 죽이고 그 전까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살린 현장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충북 옥천, 빌라 누수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의뢰를 준 거는 저희 구독자분이시고 옥천에서 설비를 하시는 분이 이제 뭐 조수 탐지 하시다가 이제 장비도 고장나고 해가지고 이제 토스해 준 경우인데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타업체가 손을 대고 간 데는 잘 안 들어오는 안 들어옵니다. 원래 안 들어오는데 뭐 전부터 뭐 문자도 주시고 아무튼 서로 좀 이렇게 뭐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튼 잘 해결하고 잘 해결하고 갑니다. 아주 힘들어가지고 여기 고객분이 뭐 전에 이제 저 토스해준 분 말고 다른 분들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마음고생 너무 하셨고 마음고생 너무 하셨더라고요. 아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예. 와, 예. 그러니까 마음고생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아랫지 눈치를 그동안 얼마만큼 봐왔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해결을 하고 나니까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제 붙박이장 밑에가 이제 누수 부위인데 차마 붙박이장을 뜯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제 붙박이장 한지도 얼마 안 됐고 붙박이장 업체에 막 다 여기저기 전화해봐도 뜯으면 다시 못 살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배관의 그림을 그려보니 아무래도 그 안방에 들어가는 화장실 라인을 끊으면은 이쪽 거실 화장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끊어서 보자. 다행히 어차피 누수 부위는 그 이유니까 다행히도 압력도 빠지지 않았고 거실 화장실 온수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주방 모든 온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만 온수를 사용 안 한 그리고 또 안방 화장실을 잘 사용을 안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절단을 해서 누수되는 배관을 죽이고 마감캡으로 마무리한 현장입니다. 이렇듯 누수 탐지 찾는 데까지 어려움도 있지만 찾고 나서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도 되게 되고 아무튼 저도 아까 그 붙박이장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고객님도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셨고 저 역시도 과감하게 붙박이장을 뜯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찰나에 제가 그 배관의 흐름을 보니 끊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상관없다. 그래서 무조건 누수면 안 되게 해달라 해가지고 마무리한 현장입니다. 이렇듯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내일 또 세종으로 넘어갑니다. 세종 넘어가서 거의 일주일 넘게 기다려주신 분한테 다시 이제 넘어가서 누수 탐지를 하게 될 거고 또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현장일지. 항상 이 누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찾기 전까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 우리 고객님도 이제 막 발 동동 거리시는 거죠. 이거를 붙박이장을 뜯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시고 하지만 해결할 방법을 제안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얼굴이 피시고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아랫집에 이런 눈치 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오늘 옥천 현장에서 다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대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